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오늘 비디오는 뭐 특별히 일에 관계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에 관계된 거긴 한데, 게임 개발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는 거긴 한데,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몬트리올에서 밴쿠버로 이사를 왔잖아요. 막 몬트리올하고 밴쿠버로 막 이사 오는 정신없는 도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연락이 온게 뭐냐면, MVP로 뽑아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뭘 보내준대요.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받은 게 있는데, 그거 자랑하려고 비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지는 좀 됐어요. 근데 받은 지는 좀 됐는데, 열어볼 기회가 한번 있었나? 그래서 오늘 다시 보이길래, 여는 김에 차라리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왔냐면, 이런 큰 박스가 하나 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Most Valuable Professional Award라고 있고요. 저 2013년에 오늘 요번에 제가 받은 건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는 뭐 여태까지 누누이 블로그나 뭐 트위터를 통해 밝혀왔지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솔직히 비주얼 스튜디오 때문에 그래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벌써 십몇 년간 써오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툴을 많이 썼죠. 당연히 뭐 이클립스라든가 뭐 심지어 커맨드 라인도 많이 써봤고 넷빈도 써봤고 엑스코드도 잠깐 써봤고 뭐 엑스코드는 한 2시간 써봤어요. 근데 다 써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만큼 개발 툴을 잘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뭐 윈도우스야 어떤지는 일단 뭐 접어두고라도 개발자한테는 마이크로소프트만한 회사가 없고 특히 저처럼 이제 북미 쪽에 있는 개발자들은 저희는 이제 대학을 가면은, 한, 100불인가? 만 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전부 다 공짜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서포트하는 것들, 학계, 그런 것도 그렇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콘솔 개발하면서 엑스박스 360하고 PS3 개발할 때, 엑스박스 360의 그 개발 툴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언제나 해왔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에 상을 받은 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시그래프도 강연을 했었고, KGC도 강연을 했죠. 벌써 두 번. 그리고 대학 강연도 했고, 블로그도 포스팅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게임 데브 포에버라는 개개포라고 하는 그 블로그 같이 올리는 블로그? 글 같이 올리는 블로그를 만들었잖아요. 다른 게임 개발자분들하고.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인정을 받아서, 포프란 인간이, 뭐라 그래요. 이 프로그래밍 업계의 발전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개념으로 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상을 받을 때, 뭐,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DirectX, MVP로 계셨던 한국의 조진현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추천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얘가 포프가 뭔가 한게 있구나라고 해서 받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받았을 때 별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름만 받은 겁니다라고 얘기만 해주고 프로그램 좀몇개 공짜로 주고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스가 일단 이렇게 큰게 왔고요. 그리고 박스를 열어보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첫 장을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당연히 띄어가 어디 붙여야 되는 걸 텐데 이렇게 상패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도 어딘가 밑에 이렇게 박혀 있고 너는 2013년 MVP다. 이렇게 상패가 아닌가 상장인가 이렇게 상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또 조그만 이렇게 박스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박스를 열면은 박스가 또 나와요. 열면 또 박스가 또 나오나? 그래서 박스를 또 열면은 그 안에 이제 상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 예쁜 게올 줄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상패가 오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상패가 왔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끝에 이제 2013년을 이렇게 올려서 하면은 얘는 2013년도에 MVP를 했던 애들한테 상패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게 2014년도에도 만약에 받는다면은 요거만 따로 주는지 조그만 거 아니면 이것도 따로 또 하나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왠지 조그만 것만 줄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받고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있고요. 아, 일단 이거 받기까지 도움 주신 분들, 일단 많은 분들이 계시죠. 조진현 님도 그분 한 분이시지만, 그분 외에도 이제 뭐, 나 이거 MVP 할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지사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제 또그 외에도 이제 제가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솔직히 있으니까, 그런 뭐 접속자들, 접속자 수, 뭐글 읽는 수 이런 게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KGC 가서 발표할 때도 몇 명이나 방에 있었냐 이런 것도 생각을 이렇게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언제나 좋게 봐주시고 와서 들어주신 분들도 고맙고,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한 해가 되고 있어요. 이거 덕분에. 그리고 뭐 MVP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도 좀 있는데, 다행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저 있는 밴쿠버, 지금 다시 밴쿠버에 돌아왔거든요. 저 있는 밴쿠버에서 이제 차 몰고 한 2시간 반? 3시간 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벤트도 참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앞으로도 이제 저는 뭐 하던 일 계속 할 거고요. 뭐 MVP 됐다고 딱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요즘 MVP,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포럼 가서 좀 답글 몇번 달아준 거가 좀 다른 거고,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바라는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MVP를 받고 말고에 상관없이 제 의견대로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좋다 그럴 거고, 그게 만약에 어떤 이유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정말 나빠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도 좀안 좋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당분간 그럴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자랑질을 하려고, 비디오를 만들어 봤어요. 그럼 다음에는 좀 다른 걸로 또 뵙겠습니다. 예, 토프였습니다.